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원도 내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A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트위터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이번 일이 시급히 공론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본다. 갓 입학한 고1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덮고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한다며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하여 올렸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공론화를 위하여 유가족들이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해당 계정에는 A 학생의 일상생활이 담겨있는 사진들로 시작되다가 지난 1일 한 쪽지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쪽지에는 왜 너까지 괜찮아진 거로 보는데 애들 다 교면이었어서 토요일 점심 빼고는 먹은 것도 없이 사는데라며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소문 그대로 다 굳어버릴 텐데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며 울분에 찬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너네랑 있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피해받을 것 같아 눈치 보여.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고 끝맺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올린 유가족은 보석 같은 둘째 아들이 집단적인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떠났다. 겨우 17살이다라며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학교에서는 덮으려고만 했다. 가해자들과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은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덮지 못하고 이 일이 알려질 수 있게 이 편지를 공유해서 아들의 이야기를 알려달라며 아들이 끝까지 아무에게도 주지 못한 편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3일 올라온 게시물에는 A 학생의 사건에 관련한 설문조사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A 학생의 어머니는 오늘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이런 설문지로 너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누구인지 학교에서 물어본대라며 일주일이 지나면서 벌써 친구들이 네가 힘들었던 걸 잊어가고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가 너를 위해 열심히 써줄지 엄마는 자신이 없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와 부모님들은 어서 빨리 너를 잊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고 친구들은 네 문제에 얽히기 싫어. 나는 직접 보고 들은 건 없고 힘들어하는 것만 봤다며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라며 당연하지. 그 마음 알아. 계속 다닐 학교니까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 눈치를 봐야겠지.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잖아 라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했다고 전하며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란다는 프로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A 학생의 유가족들이 사건을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으며 학교는 이를 정식으로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부재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서 조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 측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섬세하게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일 같지가 않다. 요즘 학교들 학생차별이 심해서 가해자가 공부만 잘하면 덮어주고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한다. 제 학생들은 다 집에 보내고 난리도 아닌데 학교폭력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도 인스타 보고 알았다. 우리 지역인데도 저 인스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몰랐을 듯. 지역에서조차 이야기가 안 나왔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